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렸던 할아버지들이 손맛 대결을 펼쳤습니다. 평생 헌신한 할머니를 위해, 토끼 같은 손주들을 위해 앞치마를 두른 은빛 청춘들을 정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튀김 옷을 입은 고기를 기름에 튀기고 거친 손으로 척척 총각우를 버무립니다.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 건 평균 나이 74세. 팔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들. 만 60세 이상 남성만 참가할 수 있는 이색 요리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뭐 젊을 때 자녀서 뭐 부엌에도 안 들어갔었는데 정년 퇴직 후에 쉬는 시간 이렇게 하고 가끔씩 하려고 하고 갑니다. 평생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준 할머니를 위해 우리 식구도 양식은 제가 잘합니다. 토끼 같은 손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게 된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손주, 손자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좋다고 할아버지 최고래. 요리법을 연구하고 자꾸 만들다 보니 이제는 주부들이 어려워하는 음식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양념하는 것도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머니도 또 잘하는 거야.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영양소가 고루 조화된 몸에 좋은 음식인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영예의 대상은 팥뿌리와 과일이 들어간 특제 소스를 얹은 탕수육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